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?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.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 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고 내 아프진 않니?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.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. 떨리네요. 이게 형 앞에서 하려니까요. 되게 좋다. 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아, 아니 효신 씨 음성이 훨씬 깊어진 것 같아요. 아 정말. 아니 근데 남자분들이 노래방 가서 사실 저도 불러본 적 있거든요. 저 박효신 씨 한번 노래 부르다가 네. 보통 성대가 나간다 그러잖아요. 저는 폐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노래하다가. 이런 아, 박효신 씨 어떤 노래요? 저요? 네, 제 애창곡이요? 네. 야생화죠 무조건. 어 그러면 근데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. 알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제가 노래를 하면요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해요. 왜냐하면 제 노래 들으면 초파리나 박쥐들이 막 인간의 주파수가 아니거든요. 주파수가 달라요. 솔직히 야생화 부를 때 힘들지 않아요? 박효신 씨도?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. 예. 높아서 힘든 게 아니고? 난 죽을 것 같은데? 높아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아, 저 솔직히